어떡해 어떡해 너무 예뻐 존나 예뻐 쿨톤 분들 썰이 지엘라 그라데이션 했을 때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100%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입니다 작년에 아주 개대란대란이었던 에뛰드 픽싱 틴트 제가 픽싱 틴트 나온 거 다 리뷰했던 사람 아시죠? 또 새롭게 픽싱 틴트 바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에뛰드 픽싱 틴트 바는 5가지 컬러로 16,0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케이스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케이스를 가까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벨벳한 부드러운 그런 케이스로 나왔고요 케이스가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밤? 그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케이스가 모두 똑같은 컬러로 나왔어요 기존 에뛰드 립들보다 더 고급지고 예쁘게 나왔고요 립스틱 양이 좀 적어요 16,000원에 요 정도 양? 조금 한 1, 2g만 좀 더 넣어주시지 양은 조금 5가지 컬러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웜, 쿨 두 가지 사이좋게 볼 수 있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이다 보니까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제형을 말씀드리면 기존 픽싱 틴트의 장점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뚜렷한 컬러에 얇게 발리면서 픽싱은 딱 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 장점을 그대로 립스틱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컬러는 뚜렷하게 입술에선 굉장히 에어리하게 발려요 근데 입술에 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매트한 립스틱이다 보니까 세상 부드럽게 되진 않아요 가끔 이렇게 꺼끌꺼끌할 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입술에서의 발림성은 100%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매트 립스틱인데 각질 부각이 심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도 지금 입술 상태가 막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각질 제거 립큐어는 꼭 잘 해주시고 제품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립스틱의 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 진짜 코를 이렇게 갖다 뒤집어지게 갖다 대야 나는 정도인데 뭐 어떤 냄새도 안 나고 그냥 딱 뭔가 화장품 냄새? 뭔가 립스틱 냄새? 입술에 발색할 때도 향 때문에 거북했다라거나 무슨 향이 났다거나 그런 거 없어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귀여웠던 건 패키지가 요런 봉투 안에 들어있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뭔가 패키지? 마스크를 준비를 했어요 사용하지 않은 흰색 마스크 마스크고요. 요건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서 첨부할게요. 마스크 묻어남은 역시나 덜 묻어납니다. 입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주 잘 살아남아있죠, 여러분? 5가지 컬러들 저는 개인적으로 풀립보다는 그라데이션으로 은은하게 양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컬러부터 보러 갈까요? 거거링! 라이블리 레드 맞아요? 첫 번째 컬러부터 졸라 강렬쓰네 레드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컬러니까 네 와우 오, 괜찮은데? 지금 블랙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으로 했을 때는 진짜 약간 뭔가 자연스럽고 혈색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풀립으로 발랐잖아요? 우리의 컨트롤에 따라서 조금 청초할지 아니면 좀 짙어질지 그게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고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그라데이션 표현이 조금 더 예쁘지 않나 지금 두 코 정도 바른 거거든요? 근데 막 엄청 핏빨강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사과 같은 내 입술? 그런 컬러라서 웜톤 분들이 바르시기 좋을 레드 컬러 화사한 레드여가지고 여름에 딱 입술에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예요. 라이블리 레드 뿡. 두 번째 컬러는 클리어 베리가 깨끗한 베리. 요것도 살짝 두려운 느낌이야. 쿨톤 분들 썰이 지엘라 아니 매트한데 이게 잘 되네 그라데이션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라데이션이 미쳤는데요? 내 입술에 꽃잎이 물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예쁜 느낌인데? 이거 쿨톤 1호보다 더 예쁜데요? 1호는 입술에 집중이 빡 됐던 느낌이라면 2호는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 뭔가 얼굴이 더 화사하면서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저의 퍼스널 컬러는 모르지만 이거 쿨 컬러인데 너무 나한테 조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더 발라볼게요. 근데 지금은 좀 짙어져서 바로 그 어울리는 게 깨져버렸거든요? 풀립은 조금 부담스러워. 약간 촌스러운 꽃분홍 느낌이 났는데 클리어 베리 컬러는요. 쨍한 꽃분홍 컬러에 베리의 그 묘한 그 베리의 컬러가 들어가려다가 말아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형광기가 들어가려다가 조금 두 발자국 뺀 정도의 느낌인데 그라데이션 했을 때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픽싱 틴트 진저 밀크 티를 잘 쓰셨던 분들은 집중하시길. 3호 밀크 캐러멜. 뭔가 이름부터 좀 달콤한 느낌인데? 컬러만 봤을 때 완전 내 스타일이다. 디농겐 거. 넌 내 거 중에 최고가 될 것 같은 느낌. 나 느낌 왔어 지금. 컬러가 은은해서 여러 번 바르고 그라데이션을 해도 짙어지지 않네? 어떡해 어떡해 너무 예뻐 존나 예뻐. 여러분 밀크 카라멜 컬러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브라운 컬러에 우유를 딱 타가지고 MLBB 약간 라떼 같은 느낌이 올라오는데 장바구니 넣어. 이거 진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뭔가 아련하고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위에 약간 핑크 브라운이나 살짝 브릭 컬러라든지 더 짙은 MLBB 컬러 발라주면 게임 끝 아니냐. 정말 딱 밀크 카라멜이라는 이름 너무 잘 지으셨다. 진짜 웜톤 분들 베이스 립으로 꼭 추천. 편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 레드는 조금 뒤쳐두고 이런 누디하면서 MLBB 컬러가 나오면 제가 좀 흥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조금만 이해해주삼. 코랄 로즈. 코랄이랑 로즈가 섞였다? 아무따 웜톤 컬러다. 제가 또 로즈에 환장하는 인간으로서 코랄과 로즈가 얼마나 예쁘게 섞였는지 발라볼게요. 예쁜데? 근데 좀 화사하다? 뭔가 1호가 살짝 떠오르는 그런 악몽인데? 그라데이션 했을 때 1호에서 채도를 조금 뺀? 그런 느낌인데? 얘도 풀립 좀 불안한데? 자연스러운 은은한 혈색을 주는 장미 컬러 풀립 발라보자고. 4호 코랄 로즈 컬러는 메모까진 아니고 그냥 이 컬러 예쁜 분들은 메모하는 정도. 막 엄청 존예 약간 요런 느낌. 그니까 내 맘에 드는 컬러는 아닌데 라이블리 레드 컬러에서 레드 느낌을 조금 뺀 핑크를 조금 가미한 그런 느낌인데 생장미 컬러에서 레드를 조금 빼가지고 레드립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바르기 좋은 그 정도의 컬러? MLBB를 바르고 싶은데 죽은 MLBB는 조금 무섭다. 조금 생기 있는 MLBB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립입니다. 모브 핑크. 이름 심플해서 참 좋다. 누구나 상상 가능한 뭔가 살짝 미드나잇 모브 재질인데? 예쁘다. 처음엔 다 예뻐 그냥 그라데이션은. 존예. 그라데이션. 풀립으로 발라볼게요. 굉장히 예쁘다. 픽싱 틴트 미드나잇 모브에서 힘을 조금 더 빼고 더 여리해진 느낌이에요. MLBB 핑크 컬러에 그레이시함을 은은하게 넣어가지고 인상도 되게 부드러워 보이면서 뮤트 컬러 환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장바구니 바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밀크 카라멜처럼 막 진한 컬러는 아니어서 이렇게 많이 많이 발라도 컬러가 짙어지는 느낌 없이 굉장히 예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뛰드 픽싱 틴트바 5가지 전 색상 컬러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5가지 컬러 중에 여러분들의 취향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의 취향은 2호, 3호, 5호, 2, 3호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고 1번과 4번은 미안하지만 안녕. 오늘 영상도 오늘 옹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